592번에 세포의 신호 전달 과정에는 일종의 세포 신호의 이동과 증폭이 포함된다. 다음 한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 과정에서 신호가 뭐 되는 단계 그랬어요? 증폭되는 단계. 예,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에피네프린. 예를 들면 에피네프린이 있다. 에피네프린이 무슨 단백질에 결합해요? G 단백질 결합 수용체 작용을 하겠죠. 에피네프린 한 분자가 G 단백질 결합 수용체에 작용하면 이 G 단백질 결합 수용체에서 뭐가 뭘로 변하는가 하면 무슨 G 단백질이 무슨 G 단백질로 변하는가? 불활성 G 단백질이 무슨 G 단백질로? 활성 G 단백질로 변하죠. 10MS 이승 분자로 변하죠. 그럼 활성 G 단백질은 뭐를 뭘로 또 활성화시키는가? 불활성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를 뭘로 만드는가? 활성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로 만들죠. 뭐는 그대로인가? 10에 직업. 그럼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는 뭐를 뭘로 만드는 게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인가? ATP를 C, AMP로 만드는데 10에 몇 승으로 만들어요? 4승 증폭이 지금 여기서 한번 증폭됐죠? 몇 분자였었는데? 한 분자였었는데 여기서 한번 증폭되고 여기서 한번 증폭이 됐어요. 요놈이 하는 일은 뭐를 뭘로 만든가? 단백질을 인산화시키죠. 그래서 불활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뭘로 만드는가? 활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로 만들죠. 증폭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단백질 인산화 효소 증폭 안 됐어. 그러면 이 활성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불활성 가인산 분해효소 인산화 효소를 활성 가인산 분해효소 인산화 효소 만들죠. 활성 가인산 분해효소 인산화 효소. 인산화 효소. 증폭돼요? 안 돼요? 되죠. 고승으로 증폭이 됐죠. 그럼 활성 가인산 분해효소 인산화 효소가 이제 드디어 뭘 만드는가 하면 글리코젠 가인산 분해효소 불활성 글리코젠 가인산 분해효소를 활성 글리코젠 가인산 분해효소 그래서 가인산 글리코젠 가인산 분해효소를 활성화시켰죠. 증폭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글리코젠 가인산 분해 효소가 드디어 뭐를 뭘로 만드는가? 글리코젠을 포도당 10에 8승 분자로 만들죠. 한 분자의 에피네프린이 10에 8승 분자의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10에 8승이 이래다 동그라미 8개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도당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놈을 제 몇 전령자라고 하는가? 2전령자. 그럼 요놈은 제 1전령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게 다 신호 전달을 해주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589번에 있는 것도 DNA 빼놓고 CAMP, G단백질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고. 스테로돌은 이제 직접 가서 전달해주지만, 전사인자로 작용하지만, 580번에 에피네프린의 신호를 간이나 근육의 세포막에 전달해주는 것 하면 뭐가 되는가? 에피네프린의 신호를 간이나 근육세포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장 만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달해주는 제2전령자는 뭐가 되는가? CAMP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592번에 세포 내 신호 전달에는 신호의 이동과 증폭이 포함된다. 단 한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 과정에서 신호가 증폭되는 단계. 그럼 기억번. 호르몬 에피네프린이 표적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한다. 수용체에 결합한다. 그래서 여기서 증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증폭되지 않았고. 니은 번에 수용체가 G단백질을 활성화시킨다. G단백질을 활성화시킬 때 증폭돼야 안 돼요? 증폭이 됐죠. 증폭됐고. 그럼 활성화된 G단백질이 아데닐산 고리화효소를 활성화시킨다. 아데닐산 고리화효소 활성화시킨다. 증폭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D번에 효소가 ATP를 사이클릭 AMP로 만든다. 증폭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10의 제곱이 10의 4승으로 지금 보게 됐죠? 네, 사이클릭 AMP가 단백질 인산화소 활성화시킨다. 단백질 인산화소 활성화됐지만 증폭돼서 안 됐어요. 안 됐죠. 여기까지 나왔죠. 문제는. 근데 이제 더 어렵게 나오면 뒤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뒤에도 알아두고. 그래서 증폭되는 게 뭐하고 뭐가 증폭되는가? 활성 G단백질과 CAMP 만들 때 증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건 뭐하고 뭐가 증폭되는 곳인가? 니은과 리을이 증폭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은, 리을이라고 하고. 그게 신호가 증폭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593번.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때 약 1000배 정도 신호가 증폭된다. 이때 간상세포, 막대세포죠. 막대세포에서 신호를 증폭시키는 기작은 무엇인가? 뭐가 증폭시키는 기작이에요? G단백질이 활성화될 때 증폭이 되겠죠. 그래서 G단백질. 그 G단백질 이름이 뭐예요? 트랜스듀신이 되죠. 트랜스듀신이라는 G단백질을 증폭시키잖아요. 활성 로돕신이. 활성 로돕신. 활성 로돕신을 로돕신이 뭘 만드는가? 그러면 활성 로돕신은 활성 트랜스듀신을 만들죠. 그래서 활성 트랜스듀신이 바로 무슨 단백질인가? G 단백질. 그래서 똑같은 G 단백질 이렇게 만들잖아요. 활성 트랜스듀신은 누구를 활성화시켜요? 활성? 아닌데, 포스포 다이 에스터레이즈를 활성화시키죠. 그러니까 포스포 다이 에스터레이즈를 활성화시키면 요놈이 이제 뭐를 나트륨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가? GMP를 나트륨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만들어준다 이 소리예요. 아, GMP가 아니라 CGMP죠. CGMP를 나트륨통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활성 PD가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나트륨 통로가 뭐 되는가? 닫힌다. 그래서 무슨 분극이 일어나는가? 과분극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활성 PD가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면 활성 PD가 뭐를 뭘로 만들게 만드는가? GCGMP를 뭘로 만들어서? GMP로 만들어서 나트륨 통로로부터 분리. GGMP를 나트륨 통로로부터 분리시킨다. 분리시키면 나트륨 통로가 닫힌다. 그럼 나트륨 통로가 닫히면 무슨 분극이 되는가? 과분극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선 증폭되는 것만 물어봤죠. 그러면 나 증폭되는 것 물어봤으니까 G단백질이 증폭이 된다. G단백질 증폭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야 되죠.